예제는 스테이트먼트와 그리고 이베리웨이팅 익스프레션 2.4와 2.5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했을 때 제일 좀 혼돈스러운 것이 스테이트먼트와 익스프레션의 차이인데 간단하게 일단 예제를 보죠. 1-1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뭘까요? 얘는 어떤 값을 리턴을 하죠. 리턴을 합니다. 뭘 리턴하냐는 게 2를 리턴해요. 이렇게 뭔가 밸류를 리턴하는 거 그죠? if a sentence입니다. sentence returns a value 리턴하면 그때 얘는 expression 이렇게 해요. expression 이거. 그리고 sentence가 밸류를 리턴하는 그 과정을 evalu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마찬가지 len 해서 hello. hello의 길이 len은 length를 말하는 거예요. 네. 얘는 length 길이입니다. 길이라는 function이죠. function 동사고 동사의 목적으로 hello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얘는 명사죠. 그죠? 얘의 길이는 5가 5죠. 마찬가지 얘도 뭔가 value를 리턴하고 있습니다. 5를 리턴하고 있죠. 따라서 얘도 expression입니다. expression. 언어들마다 expression과 statement를 다루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파이썬이 다루는 방식이 아주 좀 옛날 방식이긴 하죠. 30년 전의 방식입니다. 17도 마찬가지. 얘를 evaluate 합니다. 얘를 17을 evaluate 하면은 evaluate 하면은 뭔가 리턴 되는 게 있어요. 그 17이 리턴 됩니다. 따라서 얘도 expression이에요. y는 3.14. 요 형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가 3.14 equal y 요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하면 에러가 뜹니다. 에러가 바로 또 있죠. expression cannot be assigned target. assignment target. expression은 assignment target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3.14가 expression이란 말이죠. 그죠? expression은 assignment라고 하는 것은 equal 이게 assignment입니다. 그래서 equal means 얘예요. 얘 의미하는 바. 얘는 means assignment. assignment인데 assignment는 무슨 말이냐니까 which links name and value. and value. name과 value를 연결하는 것. 그걸 assignment라고 얘기합니다. 용어 사실 잘못된 거죠. link라고 표현한 게 적절하죠. 그러니까 assignment 여기 얘는 expression. 3.14라고 하는 expression에다가 assignment. 뭔가 y를 assign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도 언어들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면 3.14는 expression이죠. 그죠? 그리고 equal은 assignment죠. 그래서 3.14라는 값과 y라고 하는 name이 서로 링크 되는 거예요. 그럼 linking name y. y죠? name y and value 3.14. value 3.14. 요 두 개를 서로 링킹하는 것이 assignment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뭘 리턴하느냐? 아무래도 리턴하잖아요. 3.14는 3.14를 리턴합니다. 그죠? 3.14가 리턴되는 expression이에요. 이 리턴된 값, 3.14라는 value와 y라고 하는 name을 서로 링크를 시켜놓죠. 링크 시켜놓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남는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3.14만 있다고 하면은 3.14만 있으면 얘는 expression입니다. expression이에요. 그리고 y 어떤 값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y는 1이라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1이 있는 상태에서 그때 y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y 얘는 뭐예요? 얘는 expression입니다. 왜냐니까 이때 y는 1을 리턴한단 말이에요. returns 1 expression이죠. 그런데 y equal 1 얘는 assignment statement assignment statement라고 하네요. 왜 statement냐니까 y는 1 y에다 1을 담는 것으로서 그걸로 끝나고 그리고 난 뒤에 파이썬은 아무런 값도 리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내 할 일 했습니다. 나는 내 일 다 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어떤 이미지가 되시나요? 그래서 얘를 assignment statement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3.14 equal y가 될 수 없는 이유 왼쪽이 항상 왼쪽이 name이어야 되고 오른쪽이 value가 돼요. 이게 파이썬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입니다. 그죠? name이고 value. value와 name을 서로 연결할 때 이렇게는 가능한데 반대로 value
equal name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얘는 error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error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 x equal len hello 했습니다. 얘는 뭐예요? 이만큼. 이만큼은 expression입니다. 그죠? 그런데 assignment에서 이것을 이 값을 x에다 연결하는 과정을 했죠. 그 과정을 끝마친 다음에 파이썬은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statement란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에 우리가 print 해서 print len hello 요거 이 경우 있을 수도 있고 다음에 프린트해서 x equal 요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요렇게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프린트를 해보자는 겁니다. len hello 이게 뭘 리턴하는지 보자는 거죠. 이베리에이션 한 다음에 그리고 얘가 뭘 리턴하는지 보자는 거죠. 아니죠. 얘는 필요 없죠. len x equal 자 요렇게 요거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개의 각각의 경우에 리턴 되는 밸류가 뭔지 보자는 거죠.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5 됐어요. 얘는 5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됐어요. x is invalid keyword argument 등등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evaluation 될 수가 없단 말이죠. 프린터 내에서. 그죠? 요거는 리턴 되는 값이 없단 말입니다. 난이 리턴 되면 딱 좋은데. 이해되시나요? 이게 statement와 expression의 차이점이에요. statement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statement는 statement is some kind of action입니다. of action 어떤 일련의 액션이에요. 이게 performed by computer. computer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일종의 액션. 예. 어떤 액션이 있나요? 지금 같은 경우 이 경우는 kx라고 하는 이름에 이것의 evaluation 한 결과 5가 되겠죠? 5를 서로 링크 시키란 말이죠. x라는 네임과 value 5를 서로 링킹 시켜라 라고 하는 액션이에요. 그 액션을 하는 겁니다. 그 액션이 statement입니다. 그 statement는 액션을 수행하고 난 뒤 아무것도 리턴하는 것이 없어요. 그죠? 근데 expression is 뭐라고 해야 되나요? to extract a value입니다. value를 뽑아내는 거예요. from some sentence 어떤 문장으로부터 혹은 token 이게 token이에요. 그러니까 이 x도 token이고 3.14도 token이고 이 다 token입니다. 17도 token이고 그죠? 센텐스나 토큰으로부터 밸류를 뽑아내는 것이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럼 프린트 얘는 스테이트먼트일까요? 익스프레션일까요? 이 전체 예 뭐죠? 익스프레션의 스테이트먼트예요. 이게 이만큼 그러니까 컴퓨터가 프린트라는 펑션에다가 뭐 너무 많으니까 그냥 숫자 5만 넣을게요. 5 자, 5를 프린트하라는 뭔가를 합니다. 이거는 스테이트먼트예요? 익스프레션이에요? 스테이트먼트죠. 아무것도 리턴하는 게 없어요. 그냥 5를 출력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나는 컴퓨터가 나는 내 일을 다 했어.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해되시죠? 스테이트먼트와 익스프레션의 차이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니까 개념을 완전히 잘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